개그맨 권성우가 우차싸 폐지 이후의 생활고를 고백했다. 28일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에는 TV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우차싸 개그맨. 충격적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2003년 SBS 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권성우. 우차싸에서 귓밥 봐라, 그런 거야 등의 유행어를 남기며 우차싸의 전성기를 이끈 주역 중 한 명이다. 권성우는 그 시절 최고 수입에 대해 무짜 출연료 포함해서 하루에 5천만 원을 번 적이 있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우차싸 최다 출연자이기도 한 권성우는 무려 100개에 달하는 코너에 출연했다고 했다. 그는 1년에 쉬는 날이 4일밖에 안 됐다라고 떠올렸다. 하지만 이는 길게 가지 않았다. 우차싸 폐지라는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벌어진 것. 우차싸 레전드 매치는 2017년 종영됐다. 권성우는 하루만 좀 쉬자 제발, 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쉬게 되더라. 이 말을 해서 폐지가 앞당겨진 게 아닌가 싶다.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없어지니 산송장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갑 넘어서까지 하고 싶었다. 평생 개그하고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꿈과 희망이 없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엔 소극장 무대에 서려고 했지만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이 역시 어려웠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알아본 사장 아내가 부담스럽다라고 채용을 거절하는 바람에 일할 수 없었다. 권성우는 그 다음날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갔는데도 그랬다. 우울증도 심했다. 제가 나쁜 마음 먹을까봐 강재준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기적으로 제게 확인 전화를 해줬다라고 말했다. 권성우는 자본금이 있었다면 사업을 했을 텐데 천 원이 부족해서 담배 한 갑도 못 샀다. 건물 쪽에 장초가 있는지 재떨이를 뒤지고 다녔다. 그 후에 나쁜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회상했다. 인터넷 BJ를 하면서는 인생 비하에 가까운 악플도 들었다고. 저 XX 우차싸에서 잘 나가더니 이러고 앉아있네 이런 반응을 못 참겠더라. 정말 많이 울었다. 정신과를 다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럼 성호 씨도 욕해요라고 해서 저도 욕을 한다. 그 말이 감사했다라고 전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탓에 결국 부모님께 지난 2년 동안 용돈을 받으며 생활했다는 권성호. 부모님도 부유하지 않은데 마흔 넘은 자식에게 용돈을 주셨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아라는 말을 당신들 스스로 하실 때 눈물 난다. 다시 효도를 해야 하는데 막막하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권성우는 저도 웃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란다라고 힘주어 말하며 저도 쓰임새가 많다. 이걸 보시는 감독님들 잘 부탁드린다라는 강한 의지도 보였다.